누님 그렇지 밟아야 돼. 브레이크까지. 그렇지.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려보세요. 아슬게. 그렇지. 그 다음에 시동 디젤 깜빡이 끼고 시동 끄고 일단 넣고 그렇죠. 일단은 넣어야 이게 차가 안 밀려 내려가요. 왜냐면 워터도에 피를 넣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기어를 물려 넣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 이거 만약에 요것만 요거 안 하고 요것만 올려도 밀려 내려가요. 느리막에서 주차 브레이크 힘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반점 넘는 거예요. 순서가 중립하고 브레이크하고 시동 끄고 그렇지. 나중에 마지막 시동 끈 다음에 일단 넣는 거. 아, 그 다음에 일단. 네. 한번 기어를 클러치 밟고 기어 한번 빼보세요. 클러치 밟고 기어 빼보세요. 내려가는 거 보이죠? 클러치 드래그. 예. 이렇게. 아. 그래서. 나중에 수동차 운전한다 그랬잖아요. 네. 오르막에서 안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아, 중립으로 엄청나게. 아니, 중립으로 아, 일단. 일단으로. 네. 내리막에서는 후진. 원래는 후진인데 일단으로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고. 이제 급경사다. 그럼 이렇게 하고도 핸들까지 꺾어 놓으셔야 돼. 아. 트럭 몬다 그랬잖아요. 네, 트럭 보면 네. 만약에 경사로 지금 요거는 해봐야 제가 봤을 때 한 3도, 2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경사로 막 한 15도 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0도 되는데 완전히 가파른데 네. 그런 데는 핸들도 꺾어 놓고 계세요. 주차할 때 말씀하세요. 주차할 때. 아. 왜냐면 본인이 뭐 물건이나 뭐 싣고 잠시 뭐 갔다 올 동안 이게 차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골치 아프죠. 가끔 가다 뉴스 보면 화물차 굴러 내려가 사고 났잖아요. 이거 안 해놔서. 이것만 해놔도 안 굴러 내려가거든요. 그죠? 지금 방금 보셨죠? 얘 의미 없죠, 이거. 네. 의미 없어, 이거. 그래서 굴러 내려가는 거. 일단은 놔야 된다고? 네. 오르막, 아, 내리막. 네, 보통 내리막에서는 저는 후진을 많이 넣어요. 클러치 밟고 후진 넣어보세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후진은 뺐다가 버튼 올려서, 버튼 올려서, 이렇게. 이제 클러치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아. 보통 저는 내리막에서는 뒤로 가는 거 넣고, 오르막에서는 1단을 넣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왜 이걸 넣는 거예요, 주차할 때? 톱니바퀴, 방금 봤잖아요. 클러치 밟아보세요. 예, 아니, 클러치, 요거, 아니, 요거, 클러치 밟아보세요. 자, 왼발 들어보세요. 자, 내려가죠, 이렇게. 어? 내려가죠. 이거 의미 없죠? 어. 내려가죠? 그죠? 근데, 자, 요걸 후진 넣어보세요. 후진 넣어보세요. 후진 넣어보세요. 이제 클러치 드세요. 클러치 드세요. 브레이크도 빼보세요. 내려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요거 내려볼까요, 요거? 그래도 안 내려가요. 오. 이거보다도, 이거보다도 주차 브레이크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이게 파킹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톱니바퀴에 물려있거든. 이게 평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요, 평지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아까라도 경사로 있으면 내려가잖아요. 네. 평지에서는 요것만 올려도 되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신기하네요. 네. 왜냐면 이게 이 주차 브레이크 힘이 없어요. 이거는 와이 기계식으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네. 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어를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화물차 운전하실 때 혹시라도 내리막이면 요거 꼭 넣으셔야 된다.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네. 아예 몰랐었어요. 네. 그럼 내가 갔다 올 수 없어. 거기서 더 웃긴 거는 뭐냐면 이거 안 해놓고 본인이 내려서 이르러 가는 거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서 차가? 큰일 나죠. 차가 내려와가지고 본인 깔아뭉개버리는 거. 큰일 나요, 연예인. 와, 이거 몰랐어요. 내려보시고. 저거 안 뜨던데, 그죠? 감사합니다. 이게 파킹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르는 게. 이건 주차 브레이크 파킹 기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약간이라도 굴러갈 것 같다. 그럼 무지껏 넣으셔야 돼요. 오르막에서는 일단 내리막에서는 후진. 와. 알겠죠? 진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잘 알려 모르는 분들 많아요. 화물차에서도 몰라가지고 이거 진짜 목숨이 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회사 사람들도 모를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아시겠죠? 아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몰라서 고인목을 고이는 사람들도 있죠. 아, 그래서 고인목. 근데 고인목까지는 필요 없고 이것만 잘하고 핸들만 돌려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툭 하죠. 핸들 돌려놨죠. 예. 저렇게만 해주시면 돼요.